안녕하세요. 사내 맞선의 시나리 역할을 맡게 된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무 역할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나예요? 시나리예요? 너지 않을까? 나. 밝다. 시끄럽다? 아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되게 밝았어요, 항상. 현장에서도 항상 밝거든요, 엄청. 그래서 오늘도 웃고 있구나 맨날 이래요. 맞아요. 저는 크다? 크다. 특이하다. 부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오빠가 되게 4차원적인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오빠 알면 할수록 특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나 이거 알아. 저는 레몬맛 제일 좋아해요. 오빠가 내 간식 그걸 알까? 아! 오빠가 알만한 거 하나 있다. 내 캐리어 안에 있는데 오빠가 너 캐리어 안에 정말 많잖아 뭐가 정말 많은데 오빠가 네. 이걸 들고 다녀? 왜? 먹어? 이랬던 게 있어. 아 진짜? 어. 회장 씨가 항상 장사하러 오는 이 캐리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막 진짜 여러 물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간식은 못 본 것 같은데? 맛있는 것 중에 아 맛있는 것 중에? 어. 난 모르겠어. 오렌지 주스가 있어. 아 맞다. 오렌지 주스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오빠가 아마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너무 어렵잖아 이거. 나 먼저 해도 돼? 김세정의 꽃길? 오! 야! 정답을 하겠습니다. 오빠가 보면은 들을 것 같은데 노래를 잘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맞지? 내 음악 취향을 너가 잘 모르잖아. 그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악 얘기는 모르겠어요. 뭔데요? 봄에 들을 만한 노래? 응. 오빠 이거 오빠도 못 맞춰요. 아,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시즌을 타지 않아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 맥주 먹기 누워있기. 둘 다 정답. 맞아요. 저는 쉬는 날에 이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쉬고 그럽니다. 쉬는 날에 절대 집 밖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평생 누워있거나 아니면 작업하러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빠? 이럴 것 같은데. 신하리가 워낙 신하리보다는 신금리가 워낙 막 들이대는 그런 성격이라서 오빠 성격상 그냥 뭔가 이 사람 왜 이러지? 어라라라? 이런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세정 씨는 안녕하세요. 상대가 누구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답.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세정 씨는 좀 약간 되게 밝고 귀염뽀짝한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의외로 감성적인 거 좋아해. 저 오빠한테 좀 보편적으로 유명한 거 이터널 선샤인 이런 거. 그치? 맞아 좋아해.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안 봤어 그거? 그래. 나 네. 어바웃 타임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나 어바웃 타임 최애. 내 인생 영화 중 하나. 우리 이 얘기 했던 것 같아. 맞아. 했었어요. 어바타임 맞다. 맞아. 맞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응, 좋아. 이게 너무 잡신이 괜찮네. 술. 술? 미안. 아니 뭐 관심 없지 않아.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네, 조절해서 마시고. 세정 씨는 아무래도 약간 제가 느꼈을 땐 좀 워크홀릭 이미지가 좀 있어서 뭐 작곡 음악 쪽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네. 노래만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디오가 되질 않거든요. 맞아. 오빠가 최근에 찍었으니까 홍천기 모니터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경이로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근데 나는 그렇게 막 내 이름을 모니터하는 성향은 아니어서
어딘가 올라온 영상이 뜨면 이제 그때 그냥 어 뭐지 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알고리즘 따라서. 그치 그치. 최근에 제가 음방을 한 지가 좀 돼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했던 음방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 얼마 전에 세정 씨한테 들었어요. 맞아요.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경우의 수를 많이 따졌거든요, 저희가 그때. 네, 친구가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싹 들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게 기분이 나쁜 건 거죠. 태훈 씨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떼줬다 안 떼줬다 문제보다 어떻게 떼줬냐. 그치.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냥 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게 맛있을까? 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되게 특이했죠. 근데 이러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오빠. 매력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몇 주 한텐 까지 않을까요? 이제 내 얘기하는 거지? 나도 지금 그 생각이라서. 사실 첫 방은 진짜 집에서 편안하게 옷 입고 편안하게 딱 누운 상태에서 TV 딱 틀고 옆에 딱 이제 맥주 딱 해놓고 하 이렇게 마음 놓고 보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그런 걸 즐기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세정 씨 먼저 얘기하자면 세정 씨는 얘기를 했네. 얘기해버렸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마음을 좀 많이 비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 좋아. 좋아요. 네, 조금 됐습니다. 전 지금까지 좀 재밌는 좀 특별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너무 즐거웠었고 저희 열심히 이제 산에 맞선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에 맞선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세정 안유섭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리클레리 3호로도 기대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해주세요. 마리클레리 3호로도 기대해주세요. 안녕.